환불을 요구하기에 좀 훨씬 쉽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 환경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고 실제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요금 폭탄이 나오는 걸 좀 막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법이 있군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게임 결제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시죠. 알몸으로 마트 안을 들어서는 부부. 아이고. 곧이어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시 마트 나서 마트 안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던 이 여성이 인근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교사요?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그 여성 선생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국 과학 상상 그리기 대해서 그 지도교사를 하면서 은상까지 탄 그런 분이에요. 누구나 다 우수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아파트에서 나와 인근 거리를 2시간 넘게 배회했는데요. 왜 자, 바닥에 그랬을까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체가 이게 뭐 정상적인 얼굴 같지 않고 술에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거의 취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저희 학교 측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그런 걸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겁나죠. 일단은 애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별의 별 얘기가 다 들리니까 일반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다는 것도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다니는 학생이라는 것 자체는 많이 안 되죠. 백주대낮 알목 활보 사건, 다음엔 꼭 옷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천안시내 한복판에서 심야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무언가 부딪히는데요. 행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 직후에도 차량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 건너는 그 피해자를 그 가해 차량에 충격하고 도망간 사고거든요. 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에는 사고의 흔적들 고스란히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은 무사했지만 얼굴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현재 뭐 정신이 없었죠. 뭐 제가 그 본네트에 올라타는 순간만 딱 기억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피 흘리면서 이제 그 구급차에 실리던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 거니까. 사람을 치고도 가해 차량이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알코올 농도가 그 당시에 0.118%였거든요. 만취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처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보행자를 음주 상태로 치고 달아났던 피의자. 하지만 결국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예. 한강 지점 쪽에서 사고가 이제 난 겁니다. 출두하고 있는데 도망가더라고 저쪽으로. 순간에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딱 들었죠. 왜요? 모르겠어 이제 본능적으로 저 잡아야 돼 쫓아야 돼 사람 치고 도망가니까. 사고를 내고도 뻔뻔하게 도주하는 가해 차량의 뒤를 쫓은 택시기사. 예. 이들의 추격자는 1km를 더 달려 택시가 가해 차량을 바로 막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예예. 예. 택시기사와 승객의 설득 끝에 차에서 내린 피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나? 어땠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당연히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고 아무도 못 봤겠지 하고 도망가는 그 순간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불났다.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거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얼굴만 봐도 모두가 알만한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 미용과 관련된 책자 등에서 이들의 모습이 노출돼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백시영 씨는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승소했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은 지영 씨 사진을 소개했죠. 결국은 광고로 이어진다든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